오늘 사순 기간 동안에 마지막 강의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주 마음이 가벼우시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부탁받은 제목은 고백성사인데 제일 어려운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.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자모이신 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성사에 가장 그 중요한 그 일곱 가지 성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그 입문성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그와 같은 그 성사가 있죠. 이게 뭡니까? 우리 영혼의 생명이 탄생하는 그와 같은 그 이 세례성사.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씨앗이 점점 커서 이제 크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이제 성장하는 이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. 우리의 그와 같은 그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그 신앙,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혼 생명을 양육하시는 성체성사로서 이 세 가지 처음에 시작하는 입문성사가 바로 이 초기에 이제 시작하는 기초성사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성사라는 게 있죠. 이거는 뭐냐 하면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제 거룩하게 지내는 그와 같은 그 성사가 있습니다. 그게 뭡니까? 이제 혼인을 갖다가 하는 그와 같은 혼배성사. 그 다음에 이제 그 또한 전 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이 성품성사, 옛날에는 신품성사라 불렀죠. 이 성사가 바로 공동체를 위한 공동성사라고 부르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이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은총으로서 내려주시는 그 성사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고백성사가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 마지막 이 길에 이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도와주시는 병자성사가 있죠. 물론 그 병자성사는 옛날에 종부성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인급할 때 이렇게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병자들이 회복을 위해서 받기 때문에 병자성사로 바꾸면서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에 이 자비의 성사인 바로 페난스, 그러니까 이 참회를 갖다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고백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고백성사에 대해서 이 교회 역사를 조금 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교인들이 작은 집단으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이 그 고백성사를 했습니까? 그분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전 공동체가 바로 그 주교님 앞에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제 크게 되는데,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가 커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? 로마 제국에 이제 이 순환을 받는 그와 같은 그 이 박해 시기가 있었죠.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? 만약에 그 법원에 가서 이 크리스찬 신앙을 갖다가 거부하지 않으면 이 원형 경기장에 가서 이 짐승들에게 잡혀먹는 그와 같은 그 사형을 청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배교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풀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법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해방이 됐지만 이 공동체에 온 다음에는 여기에서 배교한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?
보석을 해야 되지요.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 와가지고 이제 배교한 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죄를 이제 고백하고 여기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또한 이제 이 어떻게 됩니까? 보석을 해야 되지요. 이런 과정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많은 그 군중 앞에서 사람들이 공적으로 이와 같이 죄를 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? 창피하기도 하고 또한 아주 이 저 번거로운 그런 일이 될 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여기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죄 자체가 공적인 그와 같은 초대교회의 그와 같은 공동체 같이 아는 사람이 전부 다 옆 사람을 다 아니까 무슨 죄를 짓고 다 알고 있지만 이제는 죄가 점점 이 개인적인 그와 같은 문제이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이 아일랜드에 그와 같은 그 수사님들과 신부님들이 이 개인적으로 이제 고백을 지나는 그와 같은 그 고백 성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그와 같은 그 이 프랙티스, 그러니까 이 관습이 이 가톨릭 교회에 고백 성사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와 같은 그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. 그때가 이제 6세기 때 얘기했지요.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고백 성사를 지키고 또 여기서 시작되는 게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가? 고백 성사는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초기에 유명한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그 말씀,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. 누구든지 너희들이 사람들의 죄를 풀어주면 이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맺고 있으면 죄를 얻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.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에는 이제 사제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그 권리를 가만히 벽장 속에 넣어놓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라는 그와 같은 그 사제권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이 고백 성사의 그와 같은 그 연행이 시작이 됩니다. 이 고백 성사는 우리가 네 가지 단계가 있죠.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죄를 갖다가 고백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 아파 뉘우치는 그와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? 이제 내가 고한 그와 같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보석하는 보석을 이 사제 앞으로부터 받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실로 통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정죄하는 것, 다시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그 약속을 할 때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백사제가 우리에게 용서를 주는 그와 같은 그 단계에 옵니다.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? 먼저 우리가 큰 죄부터 빠짐없이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. 이 고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인 사제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?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그 부끄러운 죄가 혹시 비밀이 누설되는 게 아닐까?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. 이 14세기에 이 보헤미아, 그러니까 지금의 그 체코슬로바키아죠.
거기에 있는 본당 신부님이 이제 있었는데 세인 존 네포 크네스 그 신부님이 계셨습니다. 이 신부님이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고백 성사를 받는데 거기에 고백소에 들어온 사람이 그 나라의 이 왕비였어요. 이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그 저 이 부인 되는 사람이죠. 그런데 그 왕은 웬슬라우스라고 아주 그 질투가 많은 그와 같은 그 이 왕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내 부인인 왕비가 다 고백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. 신부님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왕이 이 신부님을 이제 감옥에 넣어가지고 고문을 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또 고문했습니다. 그런데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. 그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강물에 집어 던져가지고 익사시키게 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 Seal of Secrecy, 이 고백의 비밀은 교회가 전체 보장하고 있습니다. 2000년 동안에 부족한 그와 같은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제들도 세상을 세계를 이렇게 또 잘못한 게 많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쫓겨나고 또한 세속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2000년 동안에 이런 분들도 교회를 떠난 그와 같은 분들도 절대로 이 고백에 그와 같은 그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없습니다. 누구든지 어떤 사제가 여기 대해서 고백 성사의 그와 같은 비밀을 누설하면 자동적으로 파문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파문에 대한 것은 이 누가 합니까? 교황님만이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다. 이 고백 성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그와 같은 그 성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. 여기 대해서 우리가 주는 교회법은 큰 죄, 대죄를 갖다가 반드시 이렇게 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. Mortal Sin, 이 대죄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. 이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가야 되는 건데 대죄를 짓는 순간에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죄를 지은 사람이 고백서에 가서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고백하고 여기 대해서 용서받지 않으면 가톨릭교회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. 하늘나라의 하느님과의 그와 같은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백을 할 때 이 큰 죄, 바로 대죄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해서 빠짐없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. 만약에 고의로 이게 어려운 대죄를 갖다가 내가 옆에 두고 일부러 고의로 그 대죄를 갖다가 알면서 고백하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경우에는 이 성체를 모독하는 사크릴리지, 이 성체를 갖다가 잘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다른 대죄가 되는 것입니다. 상당히 무서운 그런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죄에 대해서 빠짐없이 성찰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그와 같은 그 사제에게 하는 사제의 고백소에서 반드시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둘째인 그 죄는 소죄라 그러지요.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니얼이라 그러지요. 비니얼 신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치 신체 검사를 갖다 이렇게 받을 때 나의 그 신체 검사를 할 때
여기에 대해서 이 대제는 바로 큰 중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. 생명을 위협하는 그와 같은 그 이 병을 얘기하는데, 소제라 그러면 하느님의 주신 그와 같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이 증세 중에서 대단치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한 거,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 소제까지도 가능하다면 많이 기억해서 이걸 갖다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는 장려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대제를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혹시 잘 몰랐거나 또한 고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 거기에 합해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결부돼서 용서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고백소에 가서 잘못 듣는 분들, 이게 저기 그 난청이 돼서 말씀을 잘 못하는 것, 큰 소리로 해야 되는 분들, 또 자주 잊어버리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가서 얘기해도 좋습니다. 이런 얘기가 있죠. 잘 못 듣는 그와 같은 그 할머니가 종이에 전부 적어가지고 죄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고백소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부님, 제가 바로 지은 죄니까 이걸 읽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니까 신부님이 딱 받아가 한참 보다 보니까 이거 뭐 이상한 거예요. 콩나물, 두부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.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, 아, 신부님 제가 그만 이게 바뀌어져가지고 옆에 갔다가 한양 슈퍼마켓에 내 죄 리스트를 갖다 놓고 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. 물론 써가지고 와서 하는 거 좋습니다. 그렇지만 최대한 이렇게 그 성찰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 해야 할 건 뭐냐 하면, 이제 죄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,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 것인가,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내가 만일 진심으로 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다시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그와 같은 그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옛날 우리가 얘기할 때, 여러분 옛날 교인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? 상등통회와 하등통회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완전한 그와 같은 그 이 통회라는 게 있죠. Perfect Penance라는 게 있어요. Contrite 하는 얘기, Contribution은 정말로 마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. 여기에 완전한 그와 같은 통회는 만선이시오, 만선이시오 전능하신 그 하느님께 그 하느님의 착하심을 내가 거슬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하느님께 사죄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뉘우치는 그와 같은 그 이 잘못에 대한 이 통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여와 같은 그 이 통회를 얘기하는 건데, 정말 이 얼마만큼 이 통회가 중요한 것인가. 몸이 중요해서 아파가지고 위험한 분들, 또한 어떻습니까? 이제 신부님께 이제 고백소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혼자서 상등 통회를 하면서 완전히 이와 같은 마음 아픈 통회를 할 때 이분의 그와 같은 그 이 통회가 바로 죄를 갖다가 상해 줄 수 있다고,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병이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 고백소에 가서 다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경우가 있지만 이 어트리션,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대해서 통회하는 그와 같은 진실한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이 통회 단계를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죄를 다 이제 고백합니다. 옛날 신자들은 어떻게 했죠? 아,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옛날에 그 외웠는데,
이 지금까지 고한 그와 같은 죄와 알아내지 못할 죄와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도무지 나를 벌하고 사하소서. 이렇게 이제 그걸로 이 자기의 죄를 갖다가 다 고백하는 걸 끝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신부님께서 그걸 들으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보석을 주게 됩니다. 보석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은 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대한 그와 같은 그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데 대해서 우리가 갚아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요즘 이 고백서에서 사제에게 우리가 받아가는 그와 같은 그 이 보석은 우리의 그 죄에 따라서 여기 대해서 알맞게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. 어떤 그 나무를 파는 목재 가게, 아주 큰 이 가게인데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오래된 사람이 이 매년 매년 여기 대해서 비싼 나무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이렇게 그 가져가는 그와 같은 그 잘못을 저질렀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밤 그때부터 이 꿈에서 이 하느님께 잘못된 데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되고 마음의 그와 같은 그 양심의 그와 같은 그 번민과 고민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해 못해가지고 너무 고민하다가 가톨릭 교회, 이 사람은 이제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 프로테스탄 신자인데 거기 고백서에 가서 이제 그 고백을 했습니다.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랬더니 몇 년 동안에 이 나무를 이렇게 가게에서 훔친 그런 얘기를, 죄를 하니까 신부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다 들으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석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석을 얘기했습니다. 그 죄가 큰 거니까 9일 기도를 하라고 말이죠.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뭐냐고 노비나가 그게 뭐냐고 물어봅니다. 나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신부님이 얘기해 주니까 나 그런 거 너무 힘드니까 원하신다면 내가 훔친 나무를 도로 주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는 그와 같은 그 이 보석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와 같은 대가를 우리가 받고 여기에 대해서 기여 갚아야 되지만 이 사회적으로 또는 하느님의 벌에 따라서 남에게 그와 같은 그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내가 선행으로서 또는 여기에 대해서 맡겨진 죄를 대해서 갚아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 고백서가 이제 우리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백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보석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저기 이 통회의 기도 드리는 거 있죠.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니까? 또 영어로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주 하나님, 이 선하신 하나님, 당신께 죄를 짓고 또한 선행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. 그걸 받으시고 신부님께서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보석을 주시고 사제경을 하시면서 이제 그 용서해 주는 것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끝냅니다. 미국 교회, 우리 이웃 교회에서는 이 고백 성사를 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처럼 방공 성사를 따로 하진 않고 다만 매번 토요일, 매주 토요일 날 주로 오후에 한 30분 내지 1시간 그 이상 반드시 고백서에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똑같이 신부님들이 고백서에서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. 고백을 들으시는데 이제 대축일인 우리가 부활이라든가 부활과 성탄 때는 많은 분들이 교회법에 따라서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이제 고백성서를 받고 성취를 영하는 그와 같은 그 이 복귀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줄이 너무 길고 너무 시간이 또 이렇게 신부님들이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? 미국 본당에서는 여러분들 이웃 본당에서 그 페리시 페넌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이 본당에서 공동 참여예제를 하는 거 가보셨습니까? 그때 가보시면 다 모인 다음에 이제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 듣고
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뭡니까? 강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고백소에 가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고백을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고백성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보석을 갖다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. 그렇지만 이 참회절은 그때까지는 공동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고백성서 보는 것은 개별적으로 바로 끝난 다음에 하고 와서 갔다 온 다음에 다 나온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마지막 기도를 또 이렇게 바칩니다. 또한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공동 고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게 그 추락할 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배가 침몰하기 전에 옛날에 그 1970년대 미국에서도 3마일 발전소가 있었어요. 거기에서 그 저기 방소선이 그렇게 누출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적으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군대 나간 사람들,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다 일괄적으로 공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를 받습니다. 보석을 받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경우에 다시 그 이머전시 위기가 이제 없어진 다음에 반들이 가서 다시 그 이 고백성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백성서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비밀은 교회가 보장되고 있고 50년대 여러분들 그런 영화 나이신 분들은 아마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. 몽고메리 크리프트하고 앤 베스트 박스터하고 알프레드 히치콕 그 유명한 그 영화인데 I Confess 내가 고백한다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어요. 대단히 참 유명한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얼마만큼 신부님이 약이 생명을 걸고 그와 같은 그 이 고해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걸 이렇게 잘 얘기한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. 이 고백성서의 그와 같은 이 은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만큼 세상을 사는데 힘들게 우리가 애를 먹고 있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그와 같은 그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가 영혼의 그와 같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진정한 하느님의 중요한 그와 같은 그 아름답고 또한 고마우신 그런 그 선물입니다. 여러분들 이 고백성서에 대해서 내 자신이 과거에 혹시 소홀히 한 것 또한 부족했던 것 성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대해서 정개하는 데 대해서 부족한 그런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남은 이 여정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이 고백성서의 뜻을 알고 바로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의 그와 같은 그 잘못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제 사랑받는 그와 같은 그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은총을 사순식이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이 고백성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한 더 잘 알 수 있게 이 은총을 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. 감사합니다.